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오늘 천안 수산동에 와 있는데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인해 수산물 쪽에 상당히 어렵다고 해갖고 한번 지나다가 천안 신당동에 있는 수산물 어업시장을 한번 와봤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오후 한 5시 좀 넘었는데 그래도 손님이 좀 많이 있네요. 여기는 광어, 농어, 중정어, 안하고, 중정어가 안하고죠. 농어가 3만원. 다 나갔네요. 앞에 지금 포창 수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 뭐예요? 베트남. 베트남? 네. 아. 몇 살? 3개월? 아. 시시하네요. 저도 손님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오늘 때라 좀 한산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얼굴 분이에요. 누가 나와갖고. 아. 요새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피해는 없어요? 누나. 이거 좀 더 가보면 알겠지. 예. 네. 아직까지. 예. 네. 또 우리나라까지 뭐 들어오는데 한 4, 5년 정도. 아직까지 멀었죠? 예. 안녕하세요. 아, 요새 좀 수산물 좀 많이 어렵죠? 어때요? 아직 그런 건 못 느끼겠는데. 아, 천안은 못 느끼겠어요? 네, 저희는 뭐 그런 일 다 지금 많이 천안분들 도와주셔가지고. 네네. 네. 바빠요. 지금은 뭐 그렇게 뭐 오염수가 방류했다고 그래도 네. 충분히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아직까지 지금은 네.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 상인분들께서 좀 어떠세요? 뭐 걱정 많이 했는데. 걱정, 예. 안녕하세요. 원산이죠? 소라, 한소라. 요새는 뭐 판매 같은 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요? 네. 똑같으세요? 오히려 더. 더 많아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전화 많아. 아니, 여러도 많아. 소리도 낙지. 더 하셨어요? 네, 15,000원이네요. 자, 새는 바로 나오고 있어요. 광어 2만원. 구에 양념. 판매할 수 있어요. 구이전은 만원, 피 만원이라고 했네요. 30,000원인가 보네요. 서른가 꽃이요. 예. 요거는 뭐예요, 이름이? 아, 뭐요? 이거 부채새우. 부채새우예요? 네. 오. 네. 제주도 사람은 부채새우예요. 네. 오늘 좀 장사 어떠셨어요? 네? 그냥 바빠요. 바빠요? 네. 예. 천안 여기가 잘 되나요? 아니요. 성수기에요? 아. 천안에서는 그래도 여기가 제일 많죠. 네. 제가 여기 집이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가 어시장인가요? 네. 수산시장. 네. 수산시장. 네.
많이 바쁘시다고 하네요. 네. 오늘 또 주말인다 하고 이렇게도 손님이 있는 거 보니까 많이 참여하시네요. 반찬도 3만원, 다 3만원, 3만원. 네, 3만원. 야, 이거 낚시집까지 있네요. 차라리. 명품 주산. 야, 갈치가. 많이 나왔네요. 물 먹네. 이거는 가격이 없어갖고, 지금 꽃게하고 사랑이는 꽃게가 가격이 큰 게 있구나. 이거는 부채사오라고 그러네. 엄청 크다. 이야. 사랑이는 건데 깜짝 놀라네. 이야. 크림이라고 하네. 예, 요새 수산시장 어떤가 하고 한번 들려봤어요. 아, 여기 천안에 여기가 큰가요? 여기 크죠, 여기서. 예, 여기 잘 몰라서 그러는데. 후쿠시마 오염시 때문에 요새 좀 어떠세요? 큰 영향은 없죠? 아직까지는 그래요. 예. 요새 그러면 TV에 이렇게 많이 나와도 여기는 타격이 없어요, 천안은요? 천안은 그렇게 타격이 없어요? 아니, 모르죠. 아직 TV밖에 안 됐잖아요. 예, 예. 한 지가 그렇게 안 됐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시즌이 맞물려가지고 꽃게 시즌 예. 아직까지 그렇게 타격은 모르겠어요. 지금 꽃게는 지금 성수기죠? 이제 시즌 성수기 시작이 시작된 거죠? 네. 또 가을에 좀 뭐가 많이 나갑니까? 네. 가을에는 전어 꽃게 새우. 아, 전어 꽃게 새우. 야. 지금 현재 일본산 수산물은 절대 팔고 있지 않습니다. 네, 국산값만? 국산만 팔고 있고, 예. 다 그날 들어오는 싱싱한 해산물로 해서, 다락통을 제가 직접 다니면서, 선호는 제가 직접 경매 부수고 있고. 지금 물건이 싱싱한데, 네. 저기 침백범 명품 수산, 여기하고 예. 22번 다락수산하고 네. 11번 농수산. 세 군데. 세 군데를 또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품이 안 됐는데 지금 그래도 영향은 없는 거죠? 영향이 있죠. 있어요? 네, 많죠. 아, 근데 우리 선생님 보기에는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아, 한동안 수산물이 손님들이 많이 기피하실 것 같고, 그래도 더 홍보해서, 네. 항상 경사는 검사해놓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맞아요. 싱싱한 걸로 네. 손님들한테 보답해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염수가 온다고 그래서 한 4, 5년 걸린다고 그래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먹는 데는 지장 없는 거 아니에요? 먹는 데는 지장은 없고 네. 이게 한 군데서만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단계 거쳐가면서 계속 검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 그게 이상 없다고 생각하고 드셔도 도망할 것 같아요. 네. 또 많이 홍보하셔가지고요. 또 많이 알리셔가지고 또 선입견으로 또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천안 농산물 도매시장 700번 명품수산입니다. 네. 오시면 잘해드릴 테니까 항상 오셔서 유튜브 보고 채널 보고 오셨다고 말씀해주시면 서비스도 더 잘해주고 더 싱싱한 걸로 골라서 보내드릴게요. 여기가 위치가 어디? 내비로 절대하면 천안 농산물 도매시장 쓰고 있습니다. 네. 아, 농산물 무슨 동에 있네? 여기 직산동. 직산? 네. 직산동인가요? 네. 아, 옆에 큰 그 뭐 마트? 메가마트. 메가마트. 아, 그럼 여기 오시면 700번 명품 수산이 네. 선생님이 있으니까 잘 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수산물이 크게 영향 없고요. 또 국산 그 생선을 취급하신다니까 걱정 없이 매일매일 경사는 검사하는 물건 가지고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업무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오후 7시까지 쉬는 날 오나요? 네, 쉬는 날 오고 내일 하시고 네. 아침 4시부터? 새벽 4시부터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네, 새벽 4시부터 네. 제가 출근해 있기 때문에 예, 여기가 그리고 수산동인가요? 네, 수산동 아, 수산동에 원진씨와 출백의 명품 주사 네. 그리고 보니까 실벽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화번호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010-7274-1125 전국 택배도 가능하니까 아 택배도 네. 가능하시답니다 택배 문의 많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세 노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천안 수산동이라고 되어있어요 네 새우 먹으러 왔어요 새우? 네 가족분이 총 출동하신 것 같은데 네. 오늘 그 수산물 이렇게 TV에서 방송하면 안 좋은 방송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어떤 영향이 끼치는 거 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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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죠? 네. 네, 4, 5년 정도. 네. 이렇게 그 회나 그 수산 쪽에 생선 같은 걸 좋아하시나 봐요? 네, 엄청 좋아. 네, 가족분들이 다 좋아하세요? 네. 네. 오늘 맛있게 드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유명한 거 보셨나요? 여기도 엄청 나는가? 납스타, 캐나다, 산, 핑크랩, 러시아, 4개 러시아. 네. 여기는 남해수산인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있습니다. 자, 위에는 이런 회 같은 거나 먹을 수 있게끔 일반가 식당에 있어갖고 자리 앉아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만 나오셔도 안 돼요? 예. 늦게까지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수산물을 많이 이용하시네요. 여기 천안 신당동에 농수산물 여기 이렇게 뭐 단지식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손님들도 많으시고요. 늦게까지 회를 드시기 위해서 찾아주시고 계시네요. 아, 여기는 좀 상당히 더운데, 이제 마무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저쪽은 회를 먹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고요. 좀 가족들과 함께 드시려고 지금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크게 농산물에 뭐 이렇게 그 영향을 끼치는 건 없는 것 같고 지금 사람들은 수산물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한 지금 뉴스가 나온 지 이틀 정도 됐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좀 앞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또 상인분들도 조금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위에는 3번가라고 해갖고 이제 밑에서 이제 생선을 좀 잡아갖고 위에서 매운탕이나 소주 한잔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호박이 녹각이 2,000원, 오이 같은 게 5,000원 정도 되겠네요. 소고기 1kg가 15,000원, 청오이가 4,000원 정도. 네. 물건이 좀 많이 저렴한가요? 여기는? 아니. 네. 천안에 여기 수산동 잠깐 찍고 채소동 한번 좀 여러 가지 채소 종목 호박이라든지 표고버섯 이런 것도 한번 가입도 봤고요 이제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살펴봤는데
여기도 저녁 한 7시까지는 하시는 것 같아요. 아침 한 4시나 7시에 나오셔갖고 저녁 7시니까 거의 12시간 정도 근무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다 마무리하고 퇴근 준비하고 있는데, 또 회를 좋아하신 분들은 횟감 장만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늦게까지 계시네요. 그 맞은편은 메가 도매 센터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안시 농수산물 도매 시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쪽은 수산동 축산물 가공료 식자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해갖고 천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잘 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